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죠. 네, 네. 네. 우선 여러분이 최근에 나온 말 중에 잼며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잼며든다. 잼며든다. 이재명이 나에게 스며든다. 아, 그래요? 그게 잼며든다예요. 근데 이 잼며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좀 아까 도 의원님처럼 자기 방식으로 아는 사람들을 잼며들게 설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 플러스에 올린 글이 경제잼, 민생잼. 지금은 잼며들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뭐 저기 유은혜 장관한테 쓴소리 했는데 잘했어. 아, 그거 엄청나게 인기도만 거. 그거 예상치 못한 거예요. 저는 그냥 유은혜 장관께 부탁하는 의미로 지금 뭐 하십니까? 왜냐면 김건희 그 이력서 학력 뭐 그 이력서 관련해서 그 심사 자료를 수원대도 내고 몇 대학이 냈는데 안 낸 대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국대, 뭐 상명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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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등. 그래서 그런 데는 무슨 통표냐, 왜 안 내는데 가만두냐 이렇게 써서 저는 그냥 아 너무 혼자 열받아서 썼는데. 저는 잘했다 봐. 그 마음을 다들 갖고 있었거든. 부글부글했거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용갈이 통표입니까? 그렇죠. 그 새 학교. 당국대, 상명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대학들을 사실은 압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주무부처 교육부이기 때문에. 네, 교육부에서 네,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원여대도 안 내려고 하다가 낸 거예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압박. 먼저 얘기가 됐었고. 네, 그래서 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잼며들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 후보 중에 하나는 MBC 인터뷰를 보고 잼며들었다는 거예요. MBC 인터뷰? MBC 인터뷰 할 때 이게 주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그때 뭐냐면 뉴스데스크 출연했을 네, 때 대한민국이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냐고 질문을 해요. 그럼 보통 정치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냥 가계부채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후보가 삶의 만족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족도. 네. 그러니까 그게 제 주변에 있는 그 약간 지적이며 시크한 여성들을 때렸나 봐. 그래. 그래갖고 그걸 보고 이재명 후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표정이 좀 얘기할 때 평소에 이재명 후보 얘기하면 막 이러고. 표정만 봐도 알지. 2018년에 정의당 찍어서 내가 밥도 안 사준다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밥은 샀지. 왜냐하면 줍줍 팔라고 표를. 줍줍 팔라고. 그런데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 때문에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인데 그죠? 그게 삶의 만족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느껴진 거고요. 다른 후배 하나는 제 주변엔 까칠한 사람밖에 없어.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막 시끄럽잖아요. 막 녹취록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시끄러운데 이재명 후보가 자기 길을 가더라는 거야. 뚜벅뚜벅. 그렇지. 그리고 김건희 파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급 안 하고 얘기할 때 아이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저는 국민을 위하여 민생 경제를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챙기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알던 이재명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약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탁 부스터 탁 터질지 모르는 건데 이게 트리거라 그러잖아요. 방아쇠를 당겨주는 그 지점들이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던져주자는 거예요. 많이 던져주면 어디서 걸려서 걸린다. 그렇지. 그래서 홍보활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홍보가 예전에는 당에서 하고 언론이 해줬는데 우리가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너무 느리잖아요. 아주 내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 MBC가 김건희 파일을 그런 식으로 공영방송이 몸살였으면 그 제일 큰 문제는 MBC가 해설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문제예요. 저도. 특히 양재태 건은 뜬금없이 셋이 여행 갔다. 미끄끗도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그럼 그걸 해석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홍사훈 기자님이 하시겠죠. 계속 봤으니까. 홍사훈 기자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안 해줬으면 민주당이 그거를 세심하게 보고 조목조목은 나중에 나와도 하나는 얘기해줘야죠. 그게 평이하게 보여도 충격적이다. 그거조차 안 하다 보니 조선일보가 별거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 할 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하루 정도를 날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프레임이 잘못 설정된 거라 민주당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네. 앞으로는 무조건 제가 뚜벅이 이재명을 하나 하려고요. 우공이산. 예. 우공이산. 우공이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근데 정말 이재명 후보가 뚜벅뚜벅 가고 있어서
매일매일 저는 내가 알던 이재명인가? 응? 처음에는 저는 욕설 파일은 듣지도 않고 주변에서 하도 그래서 싫었고 뭐 이런저런 소문이 싫어서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다가 보니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일을 잘해서 그럼 일 잘하면 됐지 이렇게 됐다가 최근에는 그 해박함과 깊은 고민과 이런 것 때문에 놀랐어요. 예. 그런데 또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대한민국은 이게 필요해. 그럼 딱 그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대남 이대남 하는데 이재명의 방식은 그 이대남에 대해서 무슨 뭐 여성부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냥 아 이대남 중에 군인에겐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대남 중에 누군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접근하고 거죠. 있습니다. 이대남과 무언가를 갈라쳐가지고 뭔가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군대에 갔을 때 다치게 되면 보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했던 겁니다. 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이 큰 반향을 일으키거든요. 그 세대에 있어서는. 이게 뚜벅뚜벅이 뭐, 진짜 뚜벅뚜벅. 사실 월요일 날 되게 뚜껑이 열렸었어요. 캠프가 사실 잘 움직이지 않고 있고 막 그래서 너무 좀 낙관적인 시각들을 일부 가진 걸 보면서 되게 방송에서 질타도 했고 몇몇 여기 앉자마자 방송 나가기 전 앉자마자 이제 각종 실명들을 와락 얘기하면서 아씨 이랬었는데 방송 들어가니까 또 유화가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잘 돌아가더라고. 어제 그제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너무 잘해.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발짝이 늦는 거예요. 이게 우선 프레임을 누가 먼저 설정하느냐인데 그 이준석이 잘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의 프레임 사실 틀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누군가가 콕 찔러만 주면 그게 무너지는데 아무도 지금 못 찌르고 있어서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네, 뭐 그거는 뭐 의원님이 우리가 같이 뒷받침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뚜벅이 이재명 이대남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머리엔 그게 없더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주겠다. 예. 그래서 나를 위해 이재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군 관련 공약을 이미 낸 게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병사 월급 2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이미 이재명 후보가 한 건데 윤석열 후보는 즉흥적으로 한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병사 수를 반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실시한다. 선별적으로. 그리고 2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해간다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그거 발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또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어제 발표한 거는 휴대폰 비용. 네. 네. 통신값. 네. 통신비를 50% 할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큰 공약이에요. 큰 공약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미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50%로 늘린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걸 반값 휴대폰 반값 통신비 그러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카피의 매력이겠죠. 그리고 오늘은 좀 아까 얘기하신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걸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병장. 예, 병장. 예, 예, 예. 전역병이. 예, 전역병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자신이 직접 자신의 공약을 개발했다는 거. 아니 이거를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봤거든. 너무 평가 좋은 거야. 좋았죠. 그리고 이거를 김혜경 여사가 원래 제안을 해서 정책이 수립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왜 이거를 전면 시행을 안 하냐. 경기도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았는데 막 찔렀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결국 발표했더라고. 아, 난 너무. 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 정책 공약이 다듬어지는 과정도 그냥 캠프에서 몇 명이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민주당의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가 있어요. 있죠. 네네, 있죠. 네, 그쪽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당사자 정책으로 발표한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김용현 예비역 병장입니다. 24살이고요. 이 사람이 발표했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딜 가다 학교 갈 때도 애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그 학교 급식은 어때? 그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식. 예, 급식 체계를 개선해서 식사지를 높이겠다. 네. 그래서 군 교육기관에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요. 민간 외주 전환 급식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민간 조리 인력을 대폭 늘려서 확대해 보겠다. 또 하나 있어요.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래서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겠다. 아,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식의 소확행 공약이 제가 얼마 전에 중견 언론인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기자들하고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분은 좀 괜찮아서 가끔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지켜보면 이재명은 0.2점씩 따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0.2, 0.2 쌓여서 이게 10개 모이면 2점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100개 모이면 200점이 되는, 20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노조 싸우고 내일 하잖아요. 네. 이거를 묶어서 때려야 돼. 이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20대들의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경제 능력에 압도적 우위가 있으면서도 네. 20, 30대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조사 해보면 상대적으로 40대, 50대, 60대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3%가 너무 길다 보니까 3%를 못 본 거야.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고. 근데 그 일자리 300만 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유승민 일자리 그렇죠. 100만 개를 그대로 가져온 건 정말 잘했어. 실용적인 태도라서. 저는 그 출처를 공개하는 그 태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는 출처도 공개 안 하고 카피하고 하면서. 그냥 싹 이러고 있는데 200만 원 사병도 월급도 네, 그랬잖아요. 카피죠.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죠. 이제 무기 수출 관련해서 이대남한테 가장 많이 통한다. 문재인 정부 잘했던 거. 네. 호주랑 UAE 갔던 거. 네. 그 설명 잘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 그 형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초 그러니까 여성 커뮤니티 보니까 처음에는 욕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두 시간을 다 들은 거구나. 예, 진짜 들은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들으면 태도가 달라지죠. 예, 그런데 들어보니 이재명이 계속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이게 주더라. 그리고 이재명이 욕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되지도 않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내가 너의 너 그 형수한테 이렇게 욕하면 좋겠냐라고 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서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 MBC 보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그 형수 관련 파일 틀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언론은 보도의 핵심이 뭡니까? 뉴스. 뉴스가 뭡니까? 새로운 소식. 네. 이 사안은 10년 전에 터졌고 2014년부터 나왔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인데 무슨 MBC 보고 역사책 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언론의 기능은 새 소식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건희 건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드디어 이제 이게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맨날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김건희 60억은 어디서 난 거냐? 나 저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내 엄마가 준 게 아닐까요? 그래? 그렇게 간단한 거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더니 결국 민주당이 이걸 판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화면 보내드린 거 있습니다. 저기. 저거. 저거 보시면 네. 지금 재산 그 이 사람이 직업을 어떻게 가졌고 네네. 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돈 얼마 벌었는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총 예측해 보니까 30년간 7억 7천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최대치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다 모았을 때 말이 안 되죠. 예. 어쨌든 그게 30년간 7억 7천만 원인데 지금 재산이 69억입니다. 무려 69억. 야, 그러면 어떻게 벌었을까? 그걸 추적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주식을 통해서 뭐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면 아, 네. 초기에 주식 매수한 자금 22억은 어디서 났냐를 밝혀야 그쵸. 빌렸는지 뭐 했는지. 이게 주가 조작하고 관련 있냐 없냐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월급은 200만 원이라 그래서 기억하시죠? 그에 따라서 네. 의료보험 얼마 냈는지 네. 7만 원 내서 네. 하동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도 14 내지 15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매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증여 5억도 나올 만해. 당연히. 예. 그럼 증여세를 냈나 또 확인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꼼꼼하게 지금 민주당이 파헤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파헤치고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강득구 의원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 양평권으로.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한 의원이 계속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그 TF가 아마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김병기 의원이 하고 네. 현안 대응 TF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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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김병기 단장이 총괄을 하고, 네. 요거는 또 다른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쿠폰, 언론 쿠폰제인가? 언론 쿠폰제? 아, 그. 바우처. 언론 바우처. 야, 오늘 재밌는데요? 쌤쌤. 우리 쌤쌤이야. 뒷머리 쓰고 쿠폰 나왔어. 그래서 이게 나누어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다가 진돗개 상을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상. 우리가 줘요.
박시영 TV가 줘요. 알겠습니다. 제가 줄게요. 예, 그래서 진돗개 네. 정신 1등으로 뽑히면 네. 따방권 100개 주자고. 네, 아이고 저희 출연도 많이 드리고. 네네네. 네. 그동안에 이상했던 게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하여. 제일 이상한 건 돈 받은 자들 왜 추적 안 하냐. 그러니까요. 계좌 오늘, 추적 안 하냐. 오늘 한국일보 그 아침에 단독 기사들 쫙 쏟아져 나오면서 진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그 정영학 그 녹취록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몰랐었는데 한국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쫙 나왔단 말이에요. 야, 검찰 진짜 나쁜 놈들이라. 아, 아니 이 그건 안 밝힌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네. 녹취록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나쁜 장면이 뭔지 아세요? 곽상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왜 기각됐는지 그 얘기를. 그걸 안 깠어요. 자료를 안 법원에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래. 오늘 그거야. 이걸 안 깐 거예요. 이거 너무 지금 얍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곽상도에 대해서 네. 다시 재영장 청구해 해야 돼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 읽어봤다고 생각하지만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 오늘 한국일보가 특정을 했습니다. 네. 단독을 무려 3개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 제목만 네. 들어도 아실 거예요. 김만배, 병채, 이게 곽병채, 곽상도 아들입니다. 네. 병채가 아버지 돈 달라고 해 골치. 곽상도 로비 정황이 카톡 대화에 나와 있고요. 정영학과 대화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김만배 50억 클럽 챙겨주러 420억 수익 배분 계획 짰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협박 때문에 만들어진 대장동의 모든 것이다. 이 협박 때문에라는 거 시작이 이건데요. 그 정재창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대장동 사업 동업자였어요. 정재창. 그런데 이 정재창 씨가 대장동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중간에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 관련하여서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교환해버려요.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2020년이 되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생겼으니까 네. 협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 협박의 그 내용이 위례신도시 관련하여 네가 유동규한테 준 돈, 뇌물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니까 정영학이 자기 살라고 녹취를 시작했다. 이런 요지에 이게 얼개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정말 이상한 것이 그 소식 들으셨죠? 이명수 기자 네네. 벌써 수사 시작했어요. 하루 배당하고. 그 이게 뭔? 중앙지검인가요? 어디 바로 지금 배당이 됐고.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 주가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는 좀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2년. 거기다가 지금 뭐 서울전에는 안 나가겠다, 대선전에는 안 나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릉. 상황이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죠. 네, 이런 상황이 보도가 되고 있는 판에 이명수 기자는 시작하자마자 지금 바로 배당까지 다 끝났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오늘 녹취록, 한국일보가 폭로한 녹취록의 요지를 통해서 드러난 건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했고 지금 저기 카톡에 보면 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저게 지금 곽상도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저게 정용학하고 김만배가 카톡을 주고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김만배 각종 뭐 로비 의혹, 뭐 나는 이지스함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내가 지금 방패를 그건 뒤에 특수부 검사들도 많고 언론도 많고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런데 저걸 만약에 법원에 제출했어도 했으면 곽상도 영장이 기각됐을까? 만약에 이런 그게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 그게 기각이 됐으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로. 네, 네. 그래서 검찰이 장난을 한 것이다가 오늘 드러난 건데 내일쯤이면 민주당 법사위가 세게 움직이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특검을 또 추진하고 싶어진 거죠. 곽상도 특검으로. 이건 어차피 정치 공방으로 네.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대응했으면 나온 게 TV 토론 앞두고 이게 딱 나온 게 아주 좋아. 네. 아주 좋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쪽에서는 대장동 가지고 세게 붙으려고 그랬는데 이 한국일보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사실 명분이 사라졌죠. 네, 네. 네. 곽상도가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한국일보 우리 기사 내용들 적극적으로 퍼나립시다. 한국일보. 네.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 관련해서 네. 네. 그다음에 윤석열 뭐 미투요. 미투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윤석열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아까 화면 보내 드렸어요. 네. 저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다른 데서 안 해서 제가 요 얘기를 핵심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MBC의 마지막 화면 스트레이트에 네. 보면 네. 김건희 측에서 입장을 내요. 그 입장문 기억나세요? 네네. 미투와 관련하여 어떻게 돼 있냐면
성 착취를 비판하다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썼다고 나와요. 그런데 왜 언론은 이걸 비판 안 합니까? 거기 어디 성착취에 대한 비판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게 단 한 줄 성착취에 대한 비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는 돈으로 무마해서 미투가 없다. 진보는 뒤처리를 잘못했다. 이런 예. 요지의 얘기고요. 예. 그리고 그 김지은 씨를 막 욕했고요. 예. 합의하에 해놓고 그런다고. 이런 2차 가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미투를 너무 하니까 세상이 삭막하다. 이런 천박한 인식은 이분은 미투가 뭔지도 모른다. 미투는 권력 형성 범죄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걸 바람핀 거. 뭐 혹은 뭐 바람피는데 돈 안 주고 하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워딩들이 분명히 있었고 보수는 그걸 돈 주고 하기 때문에 안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우리 흔히 말하는 미투 운동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다라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거기서 중요한 건 아저씨도 나도 안희정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희정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저씨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수가 미투가 많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해서 보수 쪽에 미투가 폭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답변하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뭐 대충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답하십시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임명장 주는 거 하고 이 견진인지 권진이 같습니까? 아니 그 캠프로 완전히 장악한 거죠. 장악한 거잖아 사실 김건희 세력이 무당 출신들이. 네 장악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이름만 봐도 두 사람을 소개한 게 누구예요? 무정. 무정. 그죠? 그리고 네. 학문침. 청궁. 학문침. 백모씨. 그다음에 청궁. 청궁. 예, 청궁. 청궁스승. 네. 뭐 얘기 나. 또 한 명 또 있다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정법 있었고. 우리가 정법, 모르는. 그래 정법 있었고. 그 정법이 청궁 아니야? 정법이 맞아 맞아 청궁이야. 청, 그게 같은. 맞아 같은. 아,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속은 몰라. 우리는 가톨릭. 뭐 개신교, 불교 이런 것만 알아서 몰라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아이러니는 뭐냐면 무속인들 없었다잖아.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다잖아. 근데 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걸 알고 감각적으로 한 건데 정황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 한번 볼까요? 또 네. 건진법사 부적 관련해서 네. 자 준비한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네. 네. 진짜 가지가지. 아유. 저분이 대한종정협회라고 만들어서 그게 뭐 조계종협회, 조계종 산하처럼 얘기하니까 조계종에서 당장에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승적 자체가 없는 사람이고. 이번에 그 조계종도 타격이 커. 아 왜냐하면 예, 이게 불교종정협의회라는 얘기 거기서 뭐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불교종정협의회는 일광조계종이라는 종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일광조계종이라는 것은 그 불교에서 종파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고 자기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항상 어디 가서 나가서 얘기할 때는 일광을 떼고 얘기해. 마치 조계종인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왔던 것이고 그 외에 그 동물 학대했던 그 뭐 재물 올리고 했던 거 있잖아요. 소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것도 그거는요.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 자기의 소생 능력, 네. 부활시키는 능력을 누군가 확인하려면 죽은 소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소에게 마취를 시켜요. 그래갖고 마취시킨 소의 껍질을 벗겨요. 벗기고. 그러면 소가 마취가 깨어나면서 살아나겠지. 예.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딴 짓을 한 거예요. 그 종파가. 그 만약에 정상적인 불교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캠프 안에서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에서 뭘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 얘기 하시던데 민주당에서는 그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하고의 뭐 그 오랜 세월이 있지만 지금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옆에 가서 이렇게 어깨 손을 대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근데 그 뭐야 저 누구야 이 건진이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서 사진 여기서 찍어줘야 되고 막 자기가 그 앞에서 막 진두지휘하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그냥 지인이고 한두 번 봤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제일 문제는 무당과 연결된 거. 무당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게 이제 키워드일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뭐 이 일당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반복되죠. 그 이유가 뭐냐. 조선일보가 지적 안 해서 그렇다니까. 이준석 이 문제에 대해서 비겁해.
대단히. 거기는 언제부터 비겁하냐?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거 폭로한 이유. 성상납 폭로한 예. 이유로. 예, 그래서 제가 대한불교 종정협의회가 어디에 나왔냐를 찾아봤더니 평화나무가 네. 나왔어요. 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에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수석 부회장 서기천 씨가 있더라고. 제가 예, 좀 예. 제가 줄을 삐뚤삐뚤 그어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저렇게 나왔더라. 네네네. 그럼 이제 신천지가 나왔죠 여기서. 그렇죠. 세계일보 보도 한 구절에 뭐가 있냐면 그 신천지와 코로나 19 문제 터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 막 과천 그 본 협회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쳐들어갔죠. 그때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압색 영장을 기각해줘. 기각해요. 그걸 청구조차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상했는데 그때 저 건진이. 신천지의 이만희도 영매니까 건들지 마라. 영매를 건드리면 안 좋다. 그래서 안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권 행사에 무속이 관여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무경 의원 있죠? 땅 많은 분. 예. 한무경. 한무. 강원도에 땅 엄청 많은 한무경 의원. 그분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림 HF예요. 그런데 이분이 건진 법사가 소속된 불교 종파의 사회복지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들은 왜 다 이런 코바나 콘텐츠도 그 얘기 나왔어요. 그 건설회사가 여기 네. 후원을 했다는 거죠. 후원을 했다는 네. 거. 네. 그리고 이 건진을 자꾸 그 이렇게 속일라다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상한 건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자봉이라며. 그러니까. 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해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 말도 이상해. 거기 여러분이 보시면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가 정치할 때 경선 초기부터 같이 했던 조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입문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네트워크 본부와 선대위는 권력투쟁을 하고 있었다. 제 해석을 보세요. 그래서 선대위는 그 무속인들이 중심이 된 건진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 본부가 눈에 가시었다. 왜냐하면 후보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트워크 본부를 권영세 의원 등 네. 선대위가 권력투쟁해서 이겼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해산시켜버렸다. 네, 그리고 그러면 세계일보에 누가 그걸 제보했을까? 이것도 킹건이가 그랬잖아요. 내부에 적이 있다고. 선대위 측에서. 네, 충분히 저는 얘기할 그건 충분히 내부에서 제보했다고. 그러니까 의심할 왜냐하면 수 있는 대목이라고. 라는 걸 설명할 때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날 정치 참여를 선언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있었던 자생적인 지지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 무속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아봤더니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단순하게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조직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인재 영입할 때 그러니까 뭐 영향력을 했다 뭐 메시지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관상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시각이 맞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선대위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선대본 말고 선대위 시절에 이들을 본 게 윤핵관이 아니었겠느냐. 이게 핵심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 윤석열이 있잖아요. 그럼 김건희가 있잖아요. 여기에 무속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짜 윤핵관은 이 사람들이고.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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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인 윤핵관이 있어요. 있겠죠. 그게 그렇죠. 장제원 권성동 의원으로 추정을 하죠. 그렇죠.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얼굴 네모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거 외에 그 국민의힘에도 3선, 4선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한 명인 권영세 의원이 지금 공식적인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본부장이죠. 가보니 이 윤핵관, 진짜 윤핵관, 이 윤핵관이 다 하고 있으니 이 선거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이 윤핵관을 정리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몹시 그럴듯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진건법사의 건진법사의 계속 헷갈려 거기는. 네, 맞아, 맞아. 아 그건 네. 틀려도 돼. 건진법사의 그 세계일보 보도는 저는 내부의 알력 속에서 나온 것이다. 거다. 왜냐, 그 내부에서 1월 1일 날 인사하는 거 찍은 예. 거를 그거를 뭐 민주당이 찍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민주당한테 떠넘기지 못하대.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오늘 그 방송 중에 오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아, 짐 로저스가 짐 모리스로 한번 바뀐 적이 있었고, 앞서 그 미디어 바우처 얘기해 주셨던 김승원 의원을 얘기하셨던 건데 죄송해요. 네, 김승원 안 떠올라가지고 미디어 쿠폰으로 바뀌었던 얘기가 있었고. 다이머우도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아. 아, 바로 잡아줘야 돼. 방송인데. 건진 법사를 진건으로 마지막으로. 네, 네. 다 바로 잡고 오늘 마무리를. 예. 성함이 전신가 뭐 그러지? 예, 전모씨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일희일비 되더라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는 좋은 상품이 결국 선택받는다. 네, 예, 이재명은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컸는지 모르지만 정말 DJ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 고매한 인격은 아직 아니고. 저 너무 솔직한가? 근데 그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분이다. 상품이 좋다. 걱정하지 마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태민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